김세창 우리 준비원께서 발제를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그 저희가 그 세상을 하여튼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운동을 한 이래로 보면 요새처럼 정세에 민감하고 정세 토론을 많이 해보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정세에 대한 민감한, 그러니까 민감하게 정세를 보는 반면에 지금처럼 그 벌어지고 있는 정세에 대한 일정한 그 무기력감이라고 할까요? 강박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가져본 적도 지금처럼 많이 있었던 데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이들 이렇게 관계하시고 많이들 만나보시겠지만 정세에 대한 민감성과 무기력증이 교차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제가 만나는 일꾼들한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의 정세의 무게를 우리 운동이 우리의 역량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거냐, 감당을 해낼 수 있을 거냐, 또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러한 고민들이 아주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금 그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정세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명하고 명확한 그런 정세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 남는 결론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럼 주체 역량이 어떻게 할 건데 또는 주체 역량을 어떻게 그 키워나갈 건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때보다 더 그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정세가 이제 근본 전환이 되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세가 근본 전환되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근본 전환하고 있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세의 근본 전환에 따라서 운동 주체들 또한 변화되고 또는 투쟁 방식이나 투쟁 구호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조금은 발빠르게 이것을 요구받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을 하는데 대단히 우리가 더디거나 인색하거나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아마 만들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반도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 하늘 많이 이제 토론을 해보셨기 때문에 하여튼 남북관계가 그 통일을 제외한 특수한 그 민족관계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개의 가장 적대적인 교정국과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가장 그 뚜렷한 정세의 근본전환을 하나고요. 또 하나 이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23년도 7월달에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안전담보 체계 구축이라고 한 내용의 담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쪽 현재의 정세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또는 앞으로의 그 대미 투쟁 방침을 어떻게 지금 고려하고 있고 또는 이 조선반도에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해왔던 평화체제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세가 움직여져가는 힘과 원리가 과연 무엇이냐, 힘과 원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대목이고요. 이 담화에서 저희한테 그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미 대결전이라고 하는 것이 힘의 대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지금 장기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성. 그 장기성이 얼마만큼의 시간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성을 띠고 있는 힘의 대결 국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핵보육관의 하나의 핵단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단판을 지금 보게 되는 이러한 지금 정세의 딱 꼭지점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되고 그 전략을 어떤 힘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해 나갈 건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현재 그 조미 대결 단계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최종 대결 단계 또는 최후 대결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 핵담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2017년에 그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5개 원칙적 요구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핵무기들을 공개해야 되고 기지들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되고 다시는 핵타격 수단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해야 되고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해야 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미군을 철수를 선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이것에 기초해서 1차, 2차 조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결렬됐고 파탄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북은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비핵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는 핵을 가지고 흥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불가역적이고 불가변적인 그러한 핵보유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괌까지를 포함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때 다섯 개 원칙적 요구가 나올 때 괌까지를 포함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핵을 가지고 미국과 정말 세계적인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고 할 정도의 세계적 담판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 보게 된 것이고 그럼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평화협정이라고 한 내용 안에는 실제로 조선과 미국과 하는 핵군축 협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핵을 둘러싼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세계로 움직여 나가는 대결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겠다. 그 완전히 기울기를 다시 만들겠다. 이러한 얘기로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작년에 담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그 미국이 내놓았던 주한미군 철수나 제재 완화나 전략자산 정기 중단이나 합동군사훈련 중단이나 테러지원국 해제 등등과 같은 이러한 것은 모두 가역적이고 가변적인 것인데 이거 말고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담화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단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내놓아도 새로운 것은 없지만 새로운 것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근본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풀지 않겠다.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게 된 것은 뭐냐면 반제 자주를 제1국책으로 하는 제약 불복 전략만 남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같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놓고 우리가 정세, 이 한반도 정세 또는 세계의 반제 정세를 움직여 나가는 정세의 원리이자 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장기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장기화된 국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해나가야 되냐 이것이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했던 소위 반제자주 전략, 반제자주 노선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첫 번째 과제를 같이 이제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의 과정뿐만 아니라 유사시라고 하는 과정을 지금 또 다시 동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세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우리가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나토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이 서해라고 하는 지역이 뭐냐면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위 도련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도서들을 이렇게 그 체인처럼 엮여가지고 이 외세가 들어오는 것을 물리쳐내는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본토를 수호하기도 하는 그러한 병행 전략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도련선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도련선이 어디서 시작하냐 백령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백령도 거쳐서 평택 거쳐서 제주도 거쳐서 오키나와에서
저쪽에 이제 필리핀까지 이렇게 괌까지 연결되는 미국의 해상 봉쇄선이 있는 건데 여기에 맞서가지고 중국도 도련선이라고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서해상에서 그것도 백령도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이 갖고 있는 또 지역보고 반접근 전력이라는 것도 서해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해상의 지역이라는 것이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그러한 그 판문점 선언이나 이러한 그 이제는 공동선언의 어떤 그 내용, 담겨있었던 내용들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 중국, 그 미국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서해상에서 똑같은 해상 경계선을 갖고 있는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해상에서의 작은 충돌이 한반도에서의 굉장히 넓은 또는 전국급의 그러한 군사 작전으로 비화 확대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언제든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하는 유사시 전략이 지금 그 갖고 있는 여기 조선의 전망적인 안전 남보 체계라고 하는 이 안에 내용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체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자기 스스로의 본토를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이러이러한 불가역적이고 불가변적인 그리고 새롭고 근본적인 것을 내놔야 그래야 서로 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전망적인 안전남북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향하고 있는 귀결점은 여하튼 제약불복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평화협정을 둘러싼 협상 또는 각가지의 회담이 비핵화를 전제를 하고 있었거나 뭐 대북적대정책의 그러한 포기를 전제를 하고 있었던 이러한 것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미군 철수를 하더라도 보름 만에 다시 기어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말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제약불복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적대정책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굴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비핵화도 없고 협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나왔던 전망적인 안전담보체계 구축이 갖고 있는 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세의 어떤 원리이자 힘이자 방향을 하여튼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의 전선은 반제 자주 전선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유일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선으로 지금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에서 조선에 있어서는 평화적인 사회주의 전면 건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그 이제 걸려 있는 거고 남쪽에서는 여하튼 반미 자주 또는 반제 자주라고 하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보지 못했던 물론 80년대도 했고 70년대도 했고 하지만 근본 정세가 변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높이, 새로운 단계의 반미 자주화 투쟁을 요구하게 되는 이러한 그 정세로 남쪽도 이제 그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전략이라는 것 때문에 힘의 대결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통이 없어지고 민족이 지워지고 하는 이러한 배경도 여기에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의 대결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고 힘의 대결이 장기화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통일과 민족을 껴넣고 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남쪽 정부가 계속 최재우스 통일 전략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 조항을 가지고 계속 덤벼들고 있는 한은 더 이상 통일과 민족을 유지해서는 그것이 조미 대결 정세라는 것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남과 북의 관계도 더 이상 통일국가 아닌 교전 관계로 전환되어야만 한반도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과 민족이 다 삭제되고 현재는 없어지게 되어버린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통일을 결국 우리가 지향하게 될 건데 그럼 이 통일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러한 이제 궁금증이나 또는 아쉬움이나 또는 큰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동지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세에다가 대고서 미국 놈들이 이제 그 서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반도를 기어이 같은 핵전장의 볼모로 삼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과정에 이것을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떠받칠 수 있는
미일한 삼각 군사 동맹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있고 아시아판 나토와 유럽판 나토를 결탁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호주에다가 핵잠수함 기술을 이제 보내고 미국에서 만든 잠수함을 세척인가 이제 그 팔게 돼요. 그래서 2030년, 2060년 되면 호주가 핵잠수함을 13척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중국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조미 대결에도 사실은 미국의 전력을 보강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힘의 대결을 오히려 장기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대고서 소위 인도태평양 4개국이라고 하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올해 안에 아마 5개국 안보협의체가 새로운 안보협의체가 아마 만들어질 걸로 보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나토판 지소미아라고 하는 바이시스 협정을 윤석열이가 작년에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유럽 나토와 아시아판 나토와 아시아판 나토를 지탱하고 추측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일한 전쟁 동맹 체계와 이거를 모든 것을 미국이 지휘하는 이러한 획일화된 체계로 이제는 가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핵억제 핵잔저 지침이라는 게 나오고 뭐 청와대에서는 하여튼 뭐 굉장한 하여튼 진전을 보았다 난리 법석을 떨구는데 사실은 과연 핵을 쓰게 될 건지 첫 번째는 과연 핵을 쓰게 될 건지 그리고 또는 윤석열이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핵을 공동 사용하는 그러한 협의 체계가 실제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핵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미연합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미 전략사령부에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태사령부에서도 손을 못 대는 그런 핵사용권 문제를 과연 한국하고 미국이 공동협의하고 공동사용하는 이러한 지침을 갖게 되었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여하튼 이러한 현재는 공수표일 수도 있는 핵억제 핵자천 지침이라는 걸 내걸고 여하튼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 그러한 방향으로 어떤 전쟁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긴장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여튼 미국놈들은 끊임없이 정세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란 문제든 하여튼 그 GMZ에서의 어떤 그 이제 뭐 그 풍선 살포하는 문제든 이것을 하여튼 이놈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고요. 근데 이거에 이제 반해서 조로 동맹 조약이 하여튼 맺어졌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핵보유국 조선과 중국과 러시아를 한꺼번에 상대해야 되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그 정세 변화가 이제 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선과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상대로 나토와 유럽 를 상대로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강순남 국방상이 내놓은 담화를 봐도 우리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편에 언제나 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담화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이 조선과 중국 간의 한미 공동 전선과 미국과 유엔사가 유엔군이 같이 싸웠던 전쟁이었는데 앞으로 전쟁은 사실은 이게 조선과 중국과 러시아 대 유엔 사령부와 아시아 나토와 미국이 같이 싸우게 되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의 판도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나 대만이나 한반도나 이런 데가 3차 세계대전의 새로운 도화선 또는 화약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하여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선이 끊임없이 핵무력들을 더욱 이제 고도화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되었고 이러한 지금 상태에서 조선 핵무력과 미국 그러니까 조선 핵무력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그러한 그 입장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디젤 전기 잠수함이라고 하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호 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핵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하고 속도 차이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나기는 하는데 여하튼 조선의 시점으로 볼 때에는 디젤 장비로 가는 잠수함이긴 하지만 핵을 장착한 그래서 이거를 소위 조선에서는 주체의 핵 잠수함 전략이라고 보통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전술핵을 탑재한 핵 잠수함들이 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소위 지역보고 반접근 전략, 그 조선의 전략에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러한 무기체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미사일이 고체 연료화되고 핵무기화되고 탄두 조종화가 되는 그래서 마침내는 인공지능 하는 그런 항법체계까지 이제 그 선을 보이게 된 이러한 상황까지 미국이 지금 그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하여튼 미국 조화에서 여러 가지 지금 입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5쪽, 6쪽에 있으니까 요거는 그 문서를 하여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일 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가 얘기를 했던 거는 미국은 조선과도 싸우고 중국과도 싸우고 할 수 있는 군사적인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럴 만한 군사력도 갖고 있지 못하라고 하는 이러한 자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군 전력 다수가 한반도에 있으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연장선상에서 더 유사한 입장들이 뭐냐면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미 국민의 안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은 대만 방어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현재 앞으로 뭐 선거가 남아있긴 한데 뭐 그 누가 되든 간에 좀 일정한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이러한 기본 그 대미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제해 볼 때에는 이러한 그 무기 체계나 또는 현재의 대결 양상들이 기어의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수정되지 않거나 결코 수정되는 법이 없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여튼 현재 지금 정세가 주는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한국 방어는 부차시 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방어에서는 아예 미국은 손을 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는 피할 수 없는 한미동맹의 운명이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놈들은 국급 부인 부정하거나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핵무기를 결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안보 가치를 수호하는데 하여튼 모든 것이 궁극 최종적으로는 그 집중이 될 거기 때문에 한국 방어 문제는 부차시 될 수밖에 없거나 또는 결국은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수순으로 갈 것이다 또는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인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남북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미 제국주의 지배 간섭이 여전히 한반도에서 기승을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냉전의 존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 제국주의 지배 간섭과 신냉전이 기승을 떨치고 있는 것 때문에 남북관계는 통일관계가 아닌 적대적 관계로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근본 원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보운동이나 노동운동이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국 재벌이라는 것이 한미동맹이나 국가보안법이나 냉전체제나 이런 것을 하여튼 이런 거에다가 빨대를 꽂고 하여튼 성장을 한 놈들이에요. 한국 재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미동맹이나 냉전체제가 없어지면 한국 재벌은 사실은 쪽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쟁을 할 때 재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또 하나를 보면 사실은 한국의 미제로부터의 그러한 간섭을 우리가 줄여내거나 또는 청산해내거나 또는 냉전체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러한 투쟁의 조건이 되게 되면 사실은 한국 재벌들은 물먹은 담벼락처럼 사실은 힘을 못 쓰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목도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정세를 가지고 지금 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도 세계 추세에 맞게 자주와 대극 다국화라고 하는 정세에 올라타거나 또는 그 정세에 힘을 실어낼 수 있는 정세에 호응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와 다국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남의 나라에서 보는 그러한 정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 한반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힘있는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에 따라서 저희가 정세인식의 근본 변화나 투쟁 방식의 근본 변화나 이런 근본 변화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일 저희가 당면하게 꼽고 저희가 그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반미전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대단히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반미운동을 대중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 변화를 저희가 빨리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 우리가 지금 하는 투쟁들이 하나의 투쟁, 하나의 깃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대오, 이거를 요구하는 동지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그 누구가 어떤 이유로도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의 깃발, 하나의 투쟁, 하나의 대오, 하나의 목소리.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들이 이러한 것에 우리가 복무하고 있다 또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거리가 먼 상태로 지금 운동이 전개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라고 하는 것이 여하튼 이게 본질과 현상의 총체로 하여튼 이루어져 있는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제국주의 패권이 하여튼 몰락해가고 침략을 반대하고 그리고 반제국주의 반식민지와의 투쟁이라는 것이 본질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견제와 봉쇄들이 기습을 떨치고 다중적인 그러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로 해서 지금이 정세가 지금 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동맹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 이전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질과 현상들이 대한민국과 무관하게 지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대한민국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극화와 자주화의 정세는 남의 나라가 정세가 아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과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지배 간섭과 신냉전을 깨는 자주화 다극화에 호응하는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운동의 가장 전면에 나서는 지금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 민중의 투쟁도 그러한 반미반제라고 하는 근본적 요구와 굉장히 밀접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는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반미반제를 더욱더 전면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정세의 속도를 요구하게 되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호의 문제가 우리가 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 또는 그 반미를 둘러싼 구호 문제들이 지금 제가 보는 그 견지에서는 거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정세 변화에 따라서 몇 개의 단체들이 명칭 전환을 하고 조직 전환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통일 문제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토론들을 그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이제 지켜봤어요. 제가 이제 분란을 만들 그 이유는 없는 건데요. 하여튼 이제 고민을 해보십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앞으로 저희가 하는 반미운동 과정 안에 통일자도 그렇고 평화협정도 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평화협정도 정세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사실은 맥락이 없거나 굉장히 그 공허한 그런 구호로 될 가능성이 많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외치는 구호들이 사실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투쟁의 대결 구도를 명확히 만들어야 되고 적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는 이것이 구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평화협정이라는 구호는 그럼 그걸 이거를 어디에서 촉구를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조선은 평화협정 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지금은. 그리고 평화협정을 가지고 논의를 감론을 정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화협정을 미국에다만 얘기를 할 거냐 그리고 그거를 대중이 외칠 수 있는 구호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허하거나 정세의 맥락과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라는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어요. 통일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통일은 지향해야 돼요. 앞으로 유사시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면 하는 근데 통일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남쪽에 자주민정부가 수립되어야 통일의 문제가 다시
부상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 요원한 문제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일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통일이라는 문제를 굳이 대중적 지향도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가지고 가는 이런 문제보다는 정세에 호응하는 측면을 더욱더 우리는 강화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구호를 들고 대결 구도를 명확히 해나가는 것이 저는 대중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서 대단히 오히려 중요한 본질적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그러한 과거 정세에 들었던 그러한 구호와 그러한 의제들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정세를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대응해 나가고 그것을 대중과 같이 합의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호에는 여하튼 정세의 적합성, 정세의 호응하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대중의 눈높이도 중요하고 대중의 준비 정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중에게 다가서고 어떻게 설득시키고 동의를 받아내느냐는 과정과 방식의 문제이지 그 본질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동 안에서 미국을 반대한다,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나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 정도는 모든 사사건건이 그러한 그 거에 저는 달라붙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말씀하실 거지만 지금 뭐 우리가 물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미국이 일으키고 미국이 전가하는 이러한 문제인데 뭐뭐를 전가하고 뭐뭐를 야기하고 뭐뭐를 부담지우는 미국을 반대한다 규탄한다 이렇게 돼야 제가 볼 때는 대중으로부터 현재의 정세가 어떠한지 우리의 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미국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나가야 하는지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딱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반미 그 자주와 다극화라고 하는 정세 말씀을 드리고 반미 반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호응할 수 있는 그 대중운동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출발점은 여하튼 간부로부터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 이 반미 반제 변혁 운동에 복무하는 노동 운동 이런 개념을 가지고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래.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저는 활동가들 간부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반미 반제 변혁 운동에 복무하는 노동 운동은 과연 그건 무엇인가? 그 노동 운동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을 우리가 간부들로부터 먼저 시작하자라고 하는 과제 또는 그러한 주장을 그 제출을 드리면서 요 정도로 해서 한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반미전선을 만들어내고 단결을 하고 우리가 그 투쟁의 관역을 명확히 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좀 더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